안녕하세요. 해피디입니다. 지난주 삼성 OLED TV SC95를 수령해 올해 출시된 OLED TV 주요 모델 두 종 모두 해피디 시청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제품 화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댓글로도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LG G3 삼성 SC95 밝기 측정 비교입니다. 자, 오늘은 TV 리뷰의 수많은 테스트 항목 중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양쪽 TV는 모두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TV의 프리셋 영상 모드를 3대의 계측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최대 밝기일 테니 영상 모드를 변화하며 측정했고요. 이 중 가장 밝게 나온 영상 모드 그리고 스탠다드라 할 만한 필름 메이커 모드 두 가지 측정치를 공개합니다. 삼성 65SC95 밝기 측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필름메이커 모드입니다. 최대 밝기가 1300니트 수준이고 100%일 때 261니트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S9B 모델처럼 9%와 10%일 때 수치가 급격히 달라지는 치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영상 모드는 게임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 필름메이커 모드와 그 수치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성 SC95는 영상 모드에 따른 밝기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는 65 OLED G3 측정해봅니다. 먼저 필름메이커 모드입니다. 최대 1400니트대를 기록했고 100%일 때는 229.9니트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밝기를 보여주는 선명한 화면 모드입니다. 일단 2%일 때 최대 밝기 1980니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MLA 패널, 바로 이 TV에 들어가는 패널이죠. 패널 시 제품을 지난 12월에 측정했을 때 2200니트가 나왔죠. 따라서 G3는 원 패널의 최대 밝기 90% 수준에는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 그대로 최대 밝기라서 필름 메이커 모드와 비교하면 필름 메이커 모드에서는 2%에서 10%까지 밝기가 유지되는 반면 선명한 모드는 2%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10%까지 쭉쭉 내려갑니다. 10%부터는 필름 메이커 모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LG전자가 선명한 모드에서 패널이 가지고 있는 최대 밝기를 보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LG와 삼성을 비교해보죠. 먼저 필름메이커 모드입니다. 필름메이커 모드에서는 G3가 SC95보다 좀 더 밝습니다. 아주 큰 차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필름메이커 모드에서 LG G3의 색온도는 표준인 6500 켈빈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보여준 반면 삼성의 필름메이커 모드는 7300 켈빈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즉 LG는 필름메이커 모드에 놓으면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할 경우 그냥 써도 표준에 근접한 화면을 보여주는 반면 삼성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최대 밝기 모드에서 비교해보면 격차는 1900니트와 1300니트로 벌어지기 때문에 LG G3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QD-OLED 패널이 2000니트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LG 디스플레이는 2100니트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품을 보니 LG는 거의 유사한 95%의 수치를 실제품이 보여준 반면 삼성은 65%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LED TV에서 밝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밝기는 제조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 OLED 디스플레이에서 밝기는 난공불락의 요소로 꼽혔습니다. LCD TV는 밝기를 올리고 싶다면 LED 백라이트 밝기를 올리고 그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LCD TV에는 1만 니트 제품도 있죠. 그런데 OLED는 소자가 그렇게 밝게 빛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밝기를 무작정 올리면 번인이 따라서 심해집니다. 밝기는 어느 정도 올리면서 번인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초기 OLED는 기껏해야 500에서 600니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2-3년 전부터 1000니트 수준을 넘어서는가 싶더니 지난해 드디어 삼성이 QD OLED를 내놓으면서 미세하지만 LG W OLED의 밝기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삼성 QD OLED 밝기가 LG WOLED보다 높은 것은 바로 삼성의 기술 우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OLED 기술에서 삼성은 LG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LG가 MLA를 도입하면서 최대 1900니트, 삼성은 1300니트를 기록하면서 LG의 압승입니다. 2023년에는 LG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압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면 이제 OLED TV는 LCD TV의 밝기에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둘째, 영상 표준은 1만 니트. 현재 HDR10 규격은 최대 1000니트를 기준으로 하지만 동적 HDR인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는 기술적으로는 최대 1만 니트에 이릅니다. 이 기술을 100% 고스란히 구현하려면 1만 니트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술을 어쩔 수 없이 1000니트 수준의 TV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만 니트의 TV가 없잖아 하실 수 있지만 소니는 이 시장을 대비해서 이미 2018년 CES에서 1만 니트를 자랑하는 85인치 LCD TV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돌비 비전을 제안하는 돌비도 돌비 비전을 영화 스튜디오에 보급하기 위해 4000 니트 모니터를 자체 제작해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TV는 1만 니트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1만 니트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밝기 외적으로는 BT2020 생영력 100%에 달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1만 니트라는 숫자가 정말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올해 G3 때문에 2000 니트는 달성했고 이제 다음 목표는 3000 니트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가 되겠죠. 10년 내에는 가정용 TV의 피크 밝기 1만 니트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인간의 눈은 밝기에 훨씬 민감. 인간의 눈에는 원추세포, 간상세포가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간상세포는 빛을 지각하고 원추세포는 컬러를 지각할 수 있죠. 빛을 지각하는 간상세포가 원추세포보다 20배 더 많아서 인간의 눈은 빛에 더 민감하고 컬러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즉,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해상도에 더욱 민감한 반면 컬러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이죠. 인간이 컬러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을 이용해 대역폭이 부정할 경우 컬러의 값을 낮춥니다. 일례로 현재 8K 영상도 HDMI 2.1 대역폭에 맞추느라 컬러 값이 4:4:4가 아니라 4:2:0으로 전송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밝기가 밝아지면 사용자는 화질이 확실히 개선되었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TV의 밝기 증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유튜브의 스크린샷만 보시고 G2와 G3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발표회 때 저희가 촬영한 G2, G3 비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도 G3가 훨씬 밝았습니다. 화질 초보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밝았어요. 그런데 저희 카메라가 SDR로 촬영하니 G3 HDR의 밝은 부분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제 화질 차이를 카메라로 담아내기 꽤 어렵습니다. 참고로 화질 차이는 실제로 보셔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상세 리뷰에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3 SC95 밝기 측정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피TV의 TV 상세 리뷰는 오래 걸리는 편이고 이렇게 공개하면 시의성에서 늦어질 수 있어서 이번 TV 리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피TV는 두 제품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제품이 있다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라도 리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구독자분들 오프라인에 초대해 직접 TV 화질을 비교해보는 슈다웃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G3 외에도 A3, B3, C3도 해보고 싶고요. 삼성도 새로 나온 SC90이 지난해 펜을 쓰는 것이 맞는지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RTX처럼 모든 TV를 내돈내산 구매해 리뷰하면 좋겠습니다. 하피TV 유튜브는 개설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다른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고 하피TV의 TV 리뷰에 후원하고 싶다면 하단에 슈퍼땡스 기능이 있으니 마음껏 후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피TV 공식 카페 올레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